2013년 드림팀이 야심차게 준비한 여름 특집 승리 기회 수상 전해물 자전거 레이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상천외 장애물 미션. 시원한 호수에서 펼쳐지는 블록버스터급 수상 장애물 레이스. 세계 모두 레슬링 챔피언전. 진정한 파이터들이 불꽃 튀는 대결. 드림팀 전매특허 특집 모드 레슬링. 상남자들의 넘치는 승부욕과 걸그룹 간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지난주 놀게 냅둬! 야 시원시원합니다! 여름 특집 제1탄 연인 다이빙 대회 싱크로 다이빙 편. 코치와 드림팀 선수 2인 1조가 되어 호흡을 맞춘 환상의 싱크로 다이빙 대결. 싱크로 다이빙 첫 도전 커플. 와, 국내 다이빙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기술입니다. 7.5m 높이에 도전한 에이스 커플 상훈, 임주영. 30점 만점에 심사위원 점수 23점. 7.5! 이렇게 해서 23점! 높이 가산점 1점 획득으로 총합 24점에 압도적인 점수 획득. 태미! 오! 1등의 기쁨도 잠시. 고난 동작을 선보이며 상훈 임주영 선수의 1등 자리를 뒤엎는데. 오! 총합! 야, 이웃입니다! 24.5점! 엎치라 뒤치라!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치열한 싱크로 다이빙 대결. 이제 싱크로는 두 팀이 남은 상황. 과연 우승팀은 어느 팀이 될 것인가? 이 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네, 오정현 아나운서를 뽑을지 아니면 가은을 뽑을지,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은 김대. 가은 김대. 그렇다면 오정현 유창수는 맨 마지막 참가자로 가게 됩니다. 물에 대해서 약간 좀 무서움이 있고, 원래 수영을 거의 제대로 못해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밑에. 치마 입는 게 괜찮겠냐? 창피할 수 있잖아요. 괜찮다고 합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치마. 이거를 한 번 이거. 자, 뭔가 지금 의상이 살짝 바뀌었거든요. 자, 기대가 됩니다. 이제 과연 또 순위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네? 순위가 바뀌어진다면. 저 죄송하지만 저 목욕탕 오셨어요. 저기 오정현 선수. 아니 너무 지금 목욕탕 MC석 앞에서. 왜냐면 들어가기 전에 좀 적응을 해야 되니까. 되기 때문에. 자, 이의 순위를 바꿀 수 있을지. 네. 세 분의 순서가 또 바뀌게 될지. 바뀔 것 같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무조건 이 세 팀 중에 한 팀 바뀝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 바뀝니다. 무조건이에요. 음악 주세요. 야, 뭐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입수하는 동작 자세거든요. 입수 자세에서 이 컨트롤 동작 좋았는데 난이도가 조금 낮았다는 게 아쉬움을 남습니다. 난이도 기분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니 무대 위에서 제 다이빙 탑 위에서 너무나
새촘하고 아주 달콤하고 여성스럽게 잘했어요. 이번에 언제 배운 거예요? 가은 누나가 알려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살짝만 저 다시 보여줘 봐봐. 하나, 둘, 셋, 넷. 아우 이뻐라. 아우 잘한다. 예. 점수 어떻게 예상합니까? 꼴등만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메달권이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짜릿했습니다. 연습 때 다 합쳐서 제일 잘했어요. 그날. 점수부터 자, 과연 주세요. 자, 1, 2, 3위 메달권이 바뀌나요? 노력한 만큼. 7점!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노력한 대가가.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2인의 심사위원님. 자, 제발. 자, 잘 가면 돼. 7.5! 느낌 좋습니다. 자, 이제 유창준. 마지막 유창준 심사위원님이 제발, 몇 점을 주냐에 따라서 8개인가요?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8점! 23점! 종합 3위 동메달! 더 좋아하냐고 저 소리 지르고 난리 났거든요. 거기 3등 자리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이제 메달권에 들어왔는데 한 분만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기분 어때요? 제발 언니가 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솔직한 얘기예요. 자신 있어요? 아, 솔직히 자신 없어요, 이번에는. 네. 왜냐면 그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를 연습해서 했는데 난이도? 지금 쭉 얘기 들어보니까요,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점수, 난이도가 너무 낮으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요? 영화의. 네. 야, 로맨틱이구나. 연습만이 살 길이다. 오! 와.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맞춰보는 걸로. 맞아. 나 핸드폰 하고 있는데 1등하면. 네, 1등하면. 마지막 대결에서 새로운 성적이 나올 것인가? 과연 1위, 2위, 3위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질 것인가? 가은은 3위에 앉아 있은 지 1분조차도 안 됩니다. 아, 제발. 음악 주세요. 오정현 아나운서 이런 매력이 있었네요. 아름답습니다. 한 송이 장미가 물에 떨어지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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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다 앉아서 그 동시성을 맞추다니 상당히 어려운데. 그쵸. 네, 아주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사실 저게 저 두 다리를 위로 올린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복근력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네, 웬만하면 이 복근 운동이 좋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제가 너무 먼저 떨어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거를 위에 퍼포먼스와 그 로맨틱이 다 안아줬어요. 오, 정말요? 네. 아, 상수 씨가 너무 잘해줘서. 기대 안 했는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또 기대가 되네요. 심사평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떨립니다. 퍼포먼스 아주 잘 봤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잘못 얘기하신 게 난이도가 좀 있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아주 기본이거든요. 아주 기본이거든요. 아, 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저거는 기본 동작. 아, 기본인데. 네. 회전이 들어가는 종목을 보여주나 하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거였거든요.
서서 뛰는 거하고 앉아서 이렇게 뛰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점수 보여주세요. 싱크로 다이빙 심사 점수 전보임 심사위원 점수는요? 7점! 2인의 심사위원 점수는요? 8점! 야 이거 순위가 바뀌겠는데 8점! 야 이거 순위가 바뀌겠는데 야, 몰라요 이건 몰라요. 만약에 윤창준 심사위원이 어떤 점수가 예. 나오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뀝니다. 2등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 저 지금 너무 떨려서 그런데 이거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메달 색깔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윤창준 심사위원의 점수는 과연 7점 22.5 아 공동 4위예요. 가은이 버팁니다. 가은 김대현 난리 났습니다. 동메달 확정. 동메달이 가장 기뻐합니다. 동메달이 동메달 땄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 기뻤어요. 메달 수여식이겠습니다. 올라가 주시고요. 먼저 동메달은 가을 멸치 커플이 차지합니다. 심장 뛰어서 미칠 것 같아요. 3위가 뺏길까봐 네. 은메달 수여식이겠습니다. 자. 좀 아쉽긴 한데 1위가 너무 잘하셔서 네 아쉽습니다. 잘했어요. 아쉽다. 네. 자 그리고 대망의 금메달 태민 팀이 차지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소원을 풀어서 너무 좋고요. 일단 다들 너무 열심히 해줬고 너무 더 열심히 해줬고 그래서 더 1등했던 것 같아요. 이제 5m 하이다이빙 여자부 개인전이 시작된다. 싱크로 경기에서 화려한 기술로 2위를 차지했던 태민. 깜찍한 안무와 안정된 기초 다이빙으로 동메달을 획득한 가은. 고난도는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로 입수하여 아쉽게 3위에 머문 체육교육과 출신 아나운서 오정연. 과연 여자 개인전 금메달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남녀 5m 하이다이빙 평가 기준. 총 30점 만점으로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다. 그리고 공중 동작에서 반바퀴 회전하면 0.5점, 한 바퀴를 회전하면 1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첫 번째 여자 선수 김소정 선수. 내장을 간질간질간질하는 그 느낌 있죠. 자 김소정과 쇼리, 쇼리가 김소정 압도적인 쇼리. 너 나 때문에 MVP 된 거야. 나 없었으면 MVP 안 됐어. 약간 5등 안에 들어야겠죠. 첫 번째로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떨려요. 정말 이 정도로 떨릴 줄은 몰랐는데요. 아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너무 떨려요. 파이팅! 파이팅! 네, 독특한 다이빙을 하는 친구예요. 카이스트 전사랑 학사 출신이에요. 이게. 아, 네. 네. 이 수영은 8년 정도 수영을 했답니다. 오. 준비됐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여자부 올라갑니다. 소정. 한 마리의 새가 된 듯한 우아한 모습으로. 우와! 우아한 모습으로. 우와! 예. 와. 어땠어요? 아, 지금 수가 나옵니다. 공중 동작에서 지금 오픈하는 그 자세 보셨죠? 네. 상당히 한 마리 새가 날아가는 느낌. 네. 그 예술적인 점수가 상당히 높이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마리 하기. 네.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마무리 입수 자세도 약간의 좀 넘어감이 있었는데 좋은 점수 기대해 봅니다. 지금 와 소리와 함께 박수가 나왔어요. 예.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놀랐습니다. 자, 점수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정 전보임 6점. 6점. 이인의 6점. 유창준 6점. 총합 18점. 좀 아쉽습니다, 소정 씨. 일단은 1등이네요. 현재 1위. 이어지는 선수 크레용팝 초아.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신데 이분들과 함께 응원해 주기 위해 크레용팝 전원 멤버가 응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자, 크레용팝을 소개합니다. 오. 준비가 됐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안전하게 틀어줘! 초아. 자, 과연 자세를 낮추고 침착하게. 빨리.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여자분들은 네.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본적인 입수 자세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은 네. 지금 엉덩이 부분이 곱게 못 핀 게 조금 이제 감점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담한 어떤 그 시도 좋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 어린 소녀 초아의 점수는 몇 점이 나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떨려 떨려. 17.5. 자, 이렇게 해서 17.5로 초아 2위에요. 2위. 엄마 나 2위 했다. 이어지는 선수 해지. 할 수 있어. 저기 어우 아, 지려가지고 야. 지금 크레용팝 팬 여러분, 여러분들은 크레용팝 팬 아닙니까? 갑자기 해지의 팬으로 바뀌었습니다. 준비됐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준비됐습니다. 자, 과연 남자 선수들이 지금 난리 났네요. 본인의 친 동생이 뛰는 것처럼 저렇게 보네요. 자, 자세를 잡고 공포를 이겨야 돼요. 듭니다. 듭니다. 됩니다. 지금 뒤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네, 지금 예. 공중 동작에서의 어떤 몸의 어떤 밸런스 힘에 예. 그런 게 지금 많이 부족했거든요. 예. 해지 양의 아름다운 다이빙 몇 점을 받았을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점수 뭐 3위 할 것 같아요. 3위 할 것 같아요. 3위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김소정 씨가 1등이에요. 와우! 와!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괜찮아요. 이어지는 선수 미스 코리아 선 한지은. 현재 1위는 김소정 18점, 2위는 크레용팝의 초아 17.5점, 그리고 3위가 댄키즈의 해지가 16점. 자, 한지은의 도전 3m에서 도전을 하면 감점이 있겠죠? 네, 그 한지은 선수 그 연습 도중에도 상당히 그 두려움을 많이 가져가지고 힘들어했거든요. 네. 지금 3m에 그 도전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지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승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거든요. 3m에서 그냥 잘할 거. 5m 가가지고 아, 엄마를 어떻게 화이팅! 화이팅! 미스코리아 선 한지은 준비됐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자, 한지은 침착하게. 자, 3m이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나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기술을 쓸 여유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세를 잡아야겠어요. 네, 공주에서 빠른 힘을 줘야 됩니다. 네, 공주에서 빠른 힘을 줘야 됩니다. 오! 빠른 힘을 줘야 됩니다. 오! 예. 잘 들어왔어요. 아, 지금 아주 지금 입수 자세가 좋았거든요. 물에 파장 지금 한지은 선수는 5m보다는 3m에서 나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 감점을 무릅쓰고더라도 그렇죠. 네, 깨끗한 다이빙을 보여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 같습니다. 띵게 신기해요. 띵게 신기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점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합은 17점. 와! 3위입니다. 3위. 3위. 3위 메달권에 들어갔어요. 예. 다음 선수는 태권도 소녀 영화배우 태미. 1등하고 싶어요. 맨날 드림팀 2등밖에 안 했는데. 저 5m는 솔직히 조금 아프더라고요. 근데 욕심이 생기면서 자세도 예쁘게 만들고 싶고. 과연 5m, 5m의 높이를 살짝 봤어요. 자, 여기서 김소정의 18점을 뒤엎어서 1등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지 기대해 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제발 연습했던 대로만 했으면 좋겠네요. 자, 태민 준비합니다. 자, 뒤로. 그것도 뒤로 돌아서. 네, 돌았습니다. 뒤로 돌아서 한 바퀴를 도는 어떤 그 남자들도 그 하기 힘든 뒤로 돌아서. 했거든요. 예. 지금 마무리 입수해서 지금 약간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네, 마무리해서 엉덩이로 들어간 것이 약간 감점인데 네. 지금 그 난이도 자체는 아주 훌륭하게 구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점 이상이 나오면 1위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건데요. 뒤바뀌죠. 점수 보여주세요. 전보임 6점. 자, 6점 나왔어요. 이인의 6.5. 6.5. 유창준 제발 6점. 총합 19.5, 1등이 바뀝니다. 19.5, 1등이 바뀝니다. 오! 김소정 19.5! 2가 되네요. 물꽃 튀는 스윗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 아쉽지만 자꾸만 자리 힘이 빠져요. 자, 5m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후아이즈 다솜, 김보경, 아비가일은 최선을 다했지만 순위권 진입에 실패. 안으로. 기대주였던 빌라이 케이도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아와 함께 공동 3위에 머물면서 현재 1위 팀, 2위 김소정, 3위 조아와 테이, 이지혜, 달샤벳의 가은, 2013 미스코리아 미 최혜림, 그리고 오정현 아나운서의 순서만이 남았다. 과연 하이다이빙 여자부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우리 달샤벳이 뒤에 또 응원차 나와 있어요. 예. 다음 몇 등 할 것 같아요? 부담은 주지 않겠습니다. 뭐 1등 하겠죠. 1등 할 것 같아. 이겨. 자, 단체로 달샤벳의 응원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볼까요, 달샤벳? 가은이 봐 예쁘잖아. 다이빙의 신이잖아. 관심 있게 보란 말야. 가은이 파이팅! 저 죄송하지만 이거 1등 안 하면은 이게 뭔 망신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 진짜 뭔가 말로 표현을 못할 감동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멤버들한테. 그래서 너무 고맙고. 자, 가은의 도전 보겠습니다.
연습처럼만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준비됐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자, 모든 걸 이겨내야 됩니다. 마의 5m. 다이샤벳 간. 하체에 힘을 주는 것은 모든 운동의 기본입니다. 네. 특히 다이빙은 더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반대로 지금 상체 힘이 많이 들어가고 다리에 오히려 힘이 빠지니까 자꾸만 지금 90도선상을 넘어가는 지금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들어가면서 나 잘못했구나가 느꼈어요. 점수가 안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는 순간 그냥 북부쳐 오른 거예요. 멤버들도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조금 속상한 듯합니다. 제가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습 때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냥 뛰시고 바로 이쪽으로 오지 못했어요. 지금 멤버들이 좀 와서 예. 아, 왜냐 그동안 연습을 너무 열심히 했다 보니까 울지마! 울지마! 지금 가은 씨가 우는 이유는 예. 아마 만족스럽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그냥 왜 눈물이 나요?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훈련한 어떤 그런 기량이 지금 다들 안 나오고 있으니까 떨어지면서 너무 긴장했나 봐요. 코치님한테 한마디 하실 수 있어요? 아, 저 코치님 진짜 옆에 붙어서 진짜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아쉬운 마음. 점수가 남았으니까요. 점수 받아봐야죠. 전보임 5점, 이인혜 5점, 유창준 5.5 총합 15.5점. 꼴찌가 되겠네요. 꼴찌. 네. 또 생각해보면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아, 다이빙을 할 수 있구나, 해냈구나,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이 더 했던 것 같아요. 자, 현재 태미가 1등이고요. 2등이 김소정. 공동 3위가 초아랑 태희씨가 공동 3위입니다. 남아있는 선수는 두 명의 선수가 남아있고요. 지금의 심정은? 일단 두 명 남아서 일단 좀 안도는 되는데 마지막 주자가 너무 잘할 것 같아서. 김소정 씨 지금 심정은요? 약간 위험해요. 지금 초아 자리까지 가고 싶지 않거든요. 만약에 김소정이 3위의 자리로 오면 두 명이 탈락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순서 최혜린의 도전 보겠습니다. 더 빨리 줄서 뛰고 싶어요. 무서운데요. 안 된다. 무서워? 네. 왜 갑자기 무서워? 너무 뭐야 이게.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무서운데요. 스릴감 때문에 계속 뛰게 돼요. 무릎. 어렵다. 첨벙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미스코리아미 자세 잡고요. 오! 야, 이거 순위 바뀌겠는데요? 순위 바뀌겠는데요? 자, 지금 좋습니다. 야, 이거 순위 바뀌겠어요. 이대로 이끌어주세요. 종교도 없는데 지금. 아주 그동안 선수에 비해서 상당히 그 공중에서의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뛰고 나서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그냥 몸에 힘을 계속 주고 있겠다는 생각밖에 안 해서. 네. 지금 혜린 씨보다 더 떨고 있는 사람이 2등, 3등, 1위. 자. 단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자. 아직 아닙니다. 알았어요, 빨리요. 점수 공개합니다. 자, 과연 첫 번째 점수 중요합니다. 6.5! 6.5! 좋습니다. 6.5예요. 2인의 7점. 자, 유창준 1위인가요? 2위인가요? 3위? 6.5 총합 20점! 20점! 태미 자, 1위예요! 김소정 3위. 우와! 예. 태미 씨 옆으로 오시고요. 1등 김소정 씨 3등으로 가시고 두 분 어이! 어이, 가라, 불러가라! 1위 최혜린 씨의 코치 어디 있죠?
김진철 씨. 아, 기분이 어떻습니까?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이 굉장히 어울려요. 아우, 선남선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편안하죠. 아, 더 긴장돼요. 더 긴장돼. 왜 긴장되냐? 이 자리를 마지막 한 명이 또 뺏을 수가 있어요. 언니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고 그렇게 되면 최혜린 씨가 2등으로 하고 되고 태미가 1로 가고 김소정 처리 가고. 아, 오정현 아나운서 왜 마지막에 배치를 했냐? 최대 출신이다라는 얘기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무용 전공했습니다. 오정현 아나운서가 과연 마지막에 반전을 일으킬 것인가? 최혜린의 20점을 만약에 깨게 되면 1등의 자리에 오정현 아나운서가 올라오게 되고 2등은 최혜린, 3등은 태미가 됩니다. 김소정은 가장 불안한 상태.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요. 제 자신이 대견하네요. 오정현 아나운서 도전합니다. 자, 과연 단상을 뛰어넘어 1위로 마무리를 할지 마지막 참가자 이쁘였거든요. 퍼펙트 아니에요? 잘 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요. 네. 상위권, 입상권에 들지 않을까. 야, 잠깐만요. 세 분 잠시 일어나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 계세요. 자, 오정현 아나운서의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어떻습니까? 아, 뛰어내릴 때 약간 배치기처럼 된 것 같아요. 느낌은.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심사위원단들과 관객들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색깔의 차이가 아닐까, 메달의 색깔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과연 오정현 아나운서의 점수 보여주세요. 자, 과연 전보임 7점! 7점! 자, 이제 메달 색깔 싸움입니다. 제가 볼 때는 7점! 자, 7점! 자, 금이냐 은이냐? 금이냐 은이냐? 8점! 8점! 금메달! 1등! 금메달입니다! 오정현이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지금 그동안 연습했던 게 좀 생각이 나요? 오정현 아나운서 대단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운데로 모시고 축하합니다. 예. 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등의 그 심정 들어보겠습니다. 금메달을 딸 줄은 죽어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는데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메달은 최혜린 양이 차지합니다. 아, 또 너무 좋아요.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네. 동메달에는 태민이 차지합니다. 되게 짧게 빼줬어요. 오늘 기분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그래요. 인지, 열정과 패기의 승부. 하이다이빙 5m 남자 개인전 경기가 펼쳐진다. 싱크로 경기에서 타이타닉을 연상시키는 멋진 자세로 모두를 경악해 했던 그린풀의 신은 에이스 세문.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지만 아깝게 메달권에 들지 못했던 쇼리. 한 바퀴 반 회전에 성공하며 메달권에 머물렀으나 마지막에 4위로 밀려난 권태호.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한 입수였지만 기술 점수 부족으로 순위권에 들지 못한 구에이스 최성주. 과연 다이빙의 제왕 누가 될 것인가? 5m
개인전에 도전하는 첫 번째 선수 드림팀 에이스 최성조. 예! Yeah. 놀러 왔다고 이렇게 즐기는 마인드. 이 다이빙을 계기로 장애물에서 좀 부진했던 걸 기운을 한번 되살려주자. 들어, 들어. 개인전 본인 예상 순위 몇입니까? 겸손하게 1위? 1위. 역. 와, 올라가는 길이 긴장돼. 야! 야! 오케이. 최성조 씨가 지금 하실 자세가 어떻게 되죠? 포워드 C형 다이브입니다. 아, 몸은 영하 300. 지금 얼굴은 겁을 먹어서 300원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최성조. 준비가 됐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최성조. 차분히 자세를 잡으십시오.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어요? 아이고. 뛰어내렸어요? 아. 네, 아주 다이나믹한 연기 좋았는데요.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여기 좀 뻗은 거 보니까 좀 배치기가 반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지금 입수 동작에서는 국도 동작을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모자란 건 있지만 네. 공중 동작에서 이 다이나믹한 연기가 아주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라고요? 최성조 씨 뭐라고요? 한 번 더 뛰면 안 돼요? 여기가 무슨 놀이공원입니까? 아니 왜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네. 뭐가 아쉬워요? 제가 연습했던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은. 알고 있습니까? 네네. 원래 저거보다 훨씬 잘하는데 원래 잘한 것 같아요. 좀 기대한 것 같아요. 점수 보여주세요. 5점. 전보임 5점. 이인의 심판 6점. 유창준 심판 5점. 야. 종합 네 16.5가 되겠습니다. 네. 현재 1위. 1위 단상으로 올라가셔서 자신 있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수 강남. 원래 왜 이렇게 뛰었지 내가? MIB 강남 준비됐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장발 됐어요. 강남. 5m입니다. 자, 과연. 자, 과연. 와! 와우! 1등! 1등이야, 1등! 1등이야. 저기 1등이다. 저 자세는 네. B형 점프입니다. 아. 근데 반 구부린 자세하고 완전 펴야 되는데 완전 못 펴고 어정쩡한 상태 됐거든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본인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까? 점수 주세요. 강남 7점. 7점! 어? 7점! 와! 7점! 와! 그냥 발로 떨어질 걸! 6점! 종합 20점! 현재 1등! 강남 당선입니다! 현재 1등! 강남 당선입니다! 강남 당선! 자, 다음 참가자입니다. 이아청 선수! 다이빙은 인생입니다. 올라갈 때는 되게 오래 걸리는데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죠. 네. 현재 최성조 16.5점, MIB 강남 20점. 자, 이제 이하청의 점수는 과연? 준비가 됐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잘할 것 같아. 너무 평범한 거다. 그냥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들어가.
소리가 지금 너무 많이. 네. 지금 이게 예. 이하청 씨면 예예.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배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명 타잔 다이빙입니다. 타잔 다이빙. 아, 네. 몸을 곧게 펴가지고 물로 들어가는 건데요. 네. 거기에 바람을 잡기 제일 힘든 다이빙. 아, 저기 지금 잘한 겁니까?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 여기 앉아 있는 자세가 떨려요 지금 또. 예상으로 20점은 넘을 것 같습니까? 20점 밑일 것 같습니까? 20점 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려운 동작보다도 그 밑에 단계를 잘하는 게 더 좋은 점수입니다. 점수 공개를 하겠습니다. 6점, 6점, 이인혜 심판 5점, 유창준 심판 6점, 종합 17.5점. 아, 2위의 순서가 되네요. 다음 분 바로 들어와야 되니까 내려가 계시고. 강남이 같은 경우는 제가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자, 다음 선수는 이정수. 강남 씨와 약간의 감정이 불거졌다는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강남이, 아, 그리고 지민이, 동성이, 이정수 이렇게 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이런데 오늘 강남이가 지금 1등을 했단 말이죠.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우리 중에 제일 못했어. 진짜. 자, 준비됐으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깔끔한 입수 마무리였거든요. 네. 입수 마무리였거든요. 네. 3위 자리는 뺏지 않을까 싶습니다. 3위 자리 일로 오실 준비하세요. 네. 네.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입수할 때 제가 마치 물을 뚫고 들어가시니 정확하게 들어갔거든요. 아, 됐구나. 완전히 물에 딱 꽂힌 순간 아, 난 1등이구나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저희 점수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자, 제발. 전보임 5.5, 이인혜 5점, 유창준 5.5, 종합 16점. 현재 꿀집. 자, 이정수 현재 4위. 강남과는 올려다 볼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이어지는 선수 에이스 군단에 들어갔던 선수입니다. 권태호. 10m에서 덤블링을 해보고 싶어. 기대해주세요. 액션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한 기술을 보이지 않을까 싶으면서. 와. 액션 배우 어떻게 이겨 액션 배우. 준비가 됐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갑니다. 자, 과연 뒤집었어요. 뒤집었어요. 자, 네, 지금 자세도 아주 좋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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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면요. 네. 다이빙 선수들도 그다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네. 뒤로 한 바퀴 들어서 한 바퀴 반 도는 입자재인데 아주 난이도가 고급 난이도입니다.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했기 때문에 점수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보고 싶은데 제가 너무 입수 때 자세가 안 좋았던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 입수 자세가 안 좋았는데 점수가 많으면 난이도 동작을 시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수 주세요. 전보임 6.5, 6.5, 이인혜 6.5? 제발 제발
6.5?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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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준? 제발 어? 6점? 6점? 좋아! 종합 21점! 이렇게 되면은 1등! 1등! 권태호가 1등의 자리로 올라가네요. 반바퀴 돌을 때마다 0.5점씩 가점이 돼서 한 바퀴 반이기 때문에 1.5점 가점이 되고요. 반바퀴를 틀었기 때문에 2점이 가점이 된 겁니다. 1등 권태호, 2등이 현재 MIB 강남, 3등이 이하청, 4등이 최성조, 5등이 16점 이정수가 되겠네요. 이어지는 선수 김동성! 진짜 떨려요. 그런 게 보였어요? 아 너무 힘들어. 와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와 용자. 용자. 김. 와 용자. 혹시 국가대표. 아 잘했어요. 연습해서 시합 당일 날은 좋은 모습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 힘. 솔직히 3m도 정말 무섭고요. 예, 저는 발이 떨어져 있는 거를 싫어합니다. 물을 얼려야지 저형이 잘해요. 이 순서는 안 바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겨냈으니까. 자, 5m의 고소공포증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금메달리스트 김동성 준비됐습니다. 자, 과연 최고 기록 21점을 뛰어 넘어야 됩니다. 갑니다. 과연 공중중대에서 중간 지점까지 아주 잘했거든요. 마지막 입구 자세에서 저 약간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약간 느낌 자체가 심청이 같았어요. 본인은 뛰기 싫었는데 그냥 뛰어든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뛰어야 될 거 자꾸 시간만 끌면은 나만 무서우니까 뛰어야겠다 생각 때문에 그냥 내려갔죠. 김동성 13점 예상합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점수 6.5! 6.5! 점수 6.5! 6.5! 2인의 6! 좋아 좋아! 2인의 6! 좋아 좋아! 5? 유창준 5.5! 종합 18점! 김동서 3위! 우와 본인의 예상을 깨고 청순하게 인사를 합니다. 0.5점 차이로 지금 아웃됩니다. 자, 지금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지금 저희 코치님하고요 두 자녀와 나누고 싶습니다. 맨날 드림팀 가면은 아빠 오늘 어떻게 됐어? 1단계 탈락. 뭐야? 그러고 혼냈는데 저를. 학교 다니는데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가 김동성이다라는 말을 못한대요. 그 친구들도 이 드림팀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너의 아빠가 누구라는 거를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성 씨? 네. 아직 남아있는 선수 4명이나 남았고요. 아, 그 친구들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3등이고요. 네. 4등으로 떨어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나. 네. 여기까지 보고 바로 외식을 하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지는 선수 다이빙의 순간을 위해서 20년 동안 삭발을 하고 기다렸다라는 마이티마우스 쇼리! 쇼리! 오케이 알겠어. 네. 알겠어. 네. 3m 도전! 이제 물에서 하는 거니까 1등 꼭 1등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쇼리 씨를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
사실 연예계 데뷔를 안 했으면 사실 저희 팀에 아, 진짜요? 스카웃을 할 정도로 상당히 다이빙에 이상적인 몸매를 갖고 있는 초리수입니다. 근육과 어떤 신체 구조의 어떤 황금 비율? 아 황금 비율입니까? 네. 아 우리 작가분들이 지금 화이팅! 정세야 보여줘. 물. 자 준비가 됐으면 손을 들었어요. 자 쇼리 5m입니다. 와, 진짜. 와. 순식간에 뛰어내렸어요. 네 지금 앞으로 서서 머리로 입수하는 동작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훈련에서보단 많은 어떤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1, 2, 3위에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자리에 앉을 것 같습니까? 일단 2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2위요? 손을 모아주시고요. 점수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동성이 형보다 못하게 나오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점수 보여주세요. 7점! 아! 7점! 2인의 7점! 7점! 유창준 7점! 조합 21.5점! 1위! 아산점 플러스 0.5점이 쇼리가 현재 1위! 바로 김동성 씨 4위로 밀려납니다. 1위! 이제 나의 시대가구나. 어린이 스포츠단 돌고래 반 출신다운 모습. 블랙집. 이정수 씨보다 밑에 점수를 받았습니다. 울지 마요. 울지 마요. 다음 선수. 메달에는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4위로 등록이 됩니다. 다음 선수, 레슬링 코치 겸 스포츠 해설가 심권호. 내가 얼마만큼 하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재밌네요. 그 자세가 6점짜리였어요. 아 그래? 우리의 아버지 때로는 옆집 형 그가 뛰면 모두 드라마가 됩니다. 살아있는 인생 극장 신건호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레슬링과 다이빙 닮은 점이 있습니까? 닮은 건 아예 없어요. 여기는 물이고 우리는 땅에서 하고 정말로 나는 물이 싫어. 물이 싫어. 자 본인의 예상 등수 몇입니까? 3등 안에 들어가면 잘하는 것 같아요. 강남의 자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노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신으로 갑니다! 파이팅! 아까 그 김동선 선수가 네? 스포츠인의 어떤 명예를 걸고 등이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 지금 등이 안에 들어갔다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떨어지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어떤 스포츠인의 볼이에요. 어떤 자존심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포츠인의 자존심. 예, 예. 그렇죠. 스포츠의 자존심. 지금 얘기하는데 모넝을 이겨야 돼요. 예. 살아있는 전설 심건호. 파이팅! 파이팅! 이게 무슨 자세죠? 뭐야? 이게 무슨 자세죠? 뭐 하는 거야? 지금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동작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고난이도 좀 종목인데. 그래요. 우와! 자, 이거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고 나무 서가지고. 네? 지금 분수 쇼가 그랬는데. 재미 점수는 10점일 것 같은데. 아, 나 저거 지금 고통이 엄청나게 따라오죠. 지금 통증이 아마 조금 심할 것 같은데. 그래요? 모든 저... 충격을 배로 맞았습니다. 우리네 아버님 신근호 선수를 맞이하도록. 자, 아파. 제대로 맞았네. 괜찮아. 아파요. 아니 지금 꼴찌 예상합니다. 종목을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버니 다이빙으로 지금 좀 늙었어요. 예, 예. 괜찮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 살아있는 저서 신건호 씨의 점수 보여주세요. 전보임. 자, 2점. 2점. 아, 어떡해. 야, 3점. 3점. 야, 멍보다 더 심하네요. 야, 이거 멍 때리네요. 아, 9점. 그래서 9점으로. 야, 이거 진짜 멍합니다. 자, 신근호 선수 편하게 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신근호 선수는 지금 창피한 거 반, 그리고 배 아픈 거 반 해서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기실로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수. 최근 드림팀의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한 선수. 100% 상훈입니다. 목표는 1등이죠. 1등인데. 이제 그럴수록 더 어려워지네요. 자, 드림팀의 새로운 스타 상훈이 도착을 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몇 위 예상합니까? 저는 연습한 대로만 하면 1위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습한 대로 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좀 정신 차리다 보니까 제 뒤에 좀 강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옆에 우리 또 멤버들이 좀 특별한 응원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치어리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훈이를 위해서. 힘내라고 100%의 응원입니다. 와! 상훈 화이팅! 지금 상훈 선수 실시할 종목이 뒤로 돼서 앞으로 뛰는 종목이거든요. 만약에 그것만 성공을 한다면 모든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네. 저 종목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열렬한 응원을 받고 이상훈! 이상훈! 개인전 마지막 선수 상훈! 평생 5m 올라가면 무서운 게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뛰어 올라갔을 때 뭔가 굉장히 낮다고 느껴져서 뭔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우면서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에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다이빙을 구사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제 마지막 상훈이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것 같습니다. 1등이네, 1등. 웃으면서 스마일, 스마일 웃으면서 상훈이가 최고예요. 미웠어요. 본인 지금 심정 좀 들어볼게요. 아, 이게 앞에 분들이 왜 자기가 어떻게 뛴지 몰랐다고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수영복을 두 겹을 입었어요.
근데 물에 들어가는 순간 손목이 하나가 벗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뛴지는 생각도 안 나고. 저는 상훈 인생의 가장 역사적인 순간의 한 페이지가 오늘 장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사위원단 표정을 봤거든요. 모두가 살짝 엉덩이를 들어서 우아를 외쳤어요. 그 감탄사가 그대로 점수로 연결이 될지. 아, 현재 1위가 쇼리가 21.5점, 2위 권태호 21점, 3위가 MIB 강남이 20점. 상훈의 점수, 드림팀의 에이스로 등극할 것이냐 보여주세요. 제발 전보임. 8점. 네, 지금 자, 지금 100% 들이 와서 기뻐하고 있고요. 흥분 같은 상훈이 라이브의 연기를 지금 투자했습니다. 마지막 역전합니다. 우리 코치님, 코치님 개인전 5m 1등이 되겠습니다. 멤버들이 와서 보고 있는 앞에서 제가 1등을 하니까 뭔가 기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상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인워드라는 그 종목 자체가 초보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 있는 다이빙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점수가 깎여요. 아, 멀리 떨어질수록? 예, 예. 그런데 거의 근접하게 공중동작에서도 완벽한 시형을 구사를 해줬고 입수 자체도 완벽한 수직으로. 드림팀 특집 연예인 다이빙 대회 동메달! 아, 쇼리 형의 깔끔한 입술을 보고 좌절하고 상훈 씨의 아름다운 입술을 보고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1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살짝 기대는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또 소문이 너무 자자했어요. 아, 연습할 때는 저보다 더 잘, 두 분 다 저보다 워낙 잘하셔가지고. 실전에 둘 다 약하다. 우와! 네, 저희 캡틴원 이번에 코치님께서 자신감을 많이 주셔갖고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와. 방송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런 희열과 기쁨을 언젠가는 또 느껴보고 싶어요. 와! 형들 덕분에 1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형들 정말 사랑해요. 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국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발!